자, 이번 시간에는 CMP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P 공정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비교적 최신에 이제 등장한 공정입니다. 말씀드려서 이제 최신 공정이긴 합니다만은 등장한 역사로 따지면 20년이 넘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공정에 비해서는 가장 늦게 이제 개발이 된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얘기하는 8대 공정,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CMP 공정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현대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P 공정은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 또는 플래너리제이션의 약자입니다. 폴리싱은 이제 뭔가를 갈아낸다.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플라나리제이션은 평평하게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싱을 쓰든 플라나리제이션을 쓰든 뭐 이거는 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차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어떤 높낮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높낮이가 이렇게 있는 거. 이걸 갖다 이제 보통 단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차가 있는 막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이제 평탄하게 연말하는 공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적 공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뭐 그라인더로 이제 갈아낸다는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미세하게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런 판 위에다가 웨이퍼를 엎어놓고 서로 상호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갈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갈아내면 높은 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웨이퍼가 감당하지 못해갖고 중간에 윤활유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섞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윤활유가 단순히 그냥 윤활유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윤활유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아니에요. 기름은 아니고 이제 슬러리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케미칼, 일종의 케미칼인데 요게 웨이퍼 표면에 그 입자들을 이제 물성을 조금 더 갈아내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열도 이제 줄여주고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을 이제 겸하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고요. 그러면 단차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포토 공정을 하면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공정은 워낙에 이제 장비가 좋아지고 이제 미세해지다 보니까 이제 DOF라고 그래서 초점 심도, Depth of Focus 그래서 큰 렌즈일수록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점 거리가 이제 짧아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초점 심도가 초점 거리도 짧아지고 그래서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상대적으로 렌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점 거리를 맞출 수 있는 이 구간이 짧아진다. 그거는 이제 웨이퍼 표면에 막지를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초점이 여기를 맞춰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를 맞춰야 될지 심지어는 초점 거리가 이제 초점 심도가 요 사이라고 하면 막질이 여기를 오거나 여기 오게 되면 실제로 초점이 안 맞는 그런 미세 공정까지 이제 오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실제로 막질의 하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막질의 하부가 이렇게 생겨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A라는 B라는 막질이 생겼고 A라는 막질이 생겨 있는데 이 위에서 만약에 이제 PR을 이렇게 입혔다.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이 경계면에서 이 막질의 이제 단차가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난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요만큼만 빛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런 데서 이제 다 반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반대 이렇게 되네.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나 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현상이라든가 디벨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PR의 패턴이 이제 움푹 패여 일으키는 그래서 뭐 언더컷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유발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단차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 코팅이란 하부 난반사 또는 초점 심도 감소를 해서
오차 한계를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CMP 공정은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막질의 이제 평탄화는 오래 전부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 막질의 이제 패턴이 작아지면 이제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가면 이제 작아진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 단계에서는 뭐 막질을 덮은 다음에 다시 이제 엣치를 진행을 한다든가, 막질을 덮은 다음에 다시 엣치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좀 깎이는 이런 게 이제 보통 엣치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제 백으로 이제 엣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BPSG 리플로 뭐 스피논 글래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피논 글래스는 SOG라고 얘기하는데, BPSG는 보론 포스포러스 실리케이트 글라스. 이거 이제 약자예요. 한마디로 유리처럼 SiO2를 이제 뜨겁게 이제 녹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표면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요 성분이 이제 보통 요 보론 포스포러스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요 자체가 실리콘 성분 요걸 갖다가 뜨겁게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SiO2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유리 성분과 사실 유사하거든요. 글래스란 말이죠. 그래서 유리를 뜨겁게 열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죠. 완전히 물처럼 녹진 않아도 그래도 요 표면이 약간은 이제 물처럼 이제 액체화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요런 형식으로. 그래서 요런 단계까지는 이제 진행을 할수 있고, 또 선택적으로 뭐 이를테면 PR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엣치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움푹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깎는다든가, 요게 이제 PR 엣치백이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탄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CMP처럼 이렇게 울퉁한 불퉁한 부분을 싹 갈아가지고 표면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CMP 공정이 이제 필수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개 이제 두개 공정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옥사이드를 갈아낼 때, 한마디로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다.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갈아낼 때, 요렇게 갈아낼 때 한번 쓰게 되고, 또한 번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메탈 공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어떤 홀에 메탈을 채워놓고, 그죠? 여기 이제 메탈을 채워놓고, 물론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메탈이 이제 두껍게 이제 덮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또 위에를 깎아서 이렇게 얇게, 요럴 때에도 CMP 공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CMP 같은 경우는 ILD 하나, IMD, STI 이런 막질이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림에서 참조를 해보시면, 여기 이제 PM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ILD하고 이제 같은 의미예요. PLD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메탈 다이일렉트릭. 그래서 메탈 가기 이제 이전에 그 이전에 전연막 성분이다. 그래서 이제 ILD하고 이제 같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명확히 따지면은 이렇게 위에 이제 커패시터 영역까지 나눠서 여기는 ILD, 뭐 밑에는 PMD 이렇게 하긴 하는데, 두 개를 다 동시에 이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옥사이드, 여기가 이제 옥사이드잖아요. 이렇게 옥사이드가 올라올 때마다 CMP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IMD 막질이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도 CMP로 해서 요걸 이렇게 싹 갈아주는, 갈아서 요렇게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당연히 여기에도
IMD니까 여기가 이게 다 이제 옥사이드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BPSG하고는 이제 반대로 여기는 이제 보론이라든가 이제 포스포러스 이런 걸 넣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언덕트 실리케이티드 글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옥사이드 막질이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CMP로 이렇게 갈아내서 평평하게. 그리고 역시나 여기 이제 텅스텐. 원래는 텅스텐이 이렇게 이제 대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대포가 됐겠죠. 근데 요거가 또 마찬가지로 CMP로 이렇게 갈아내가지고 딱 여기 비아 컨택. 예, 여기만 텅스텐이 이제 있도록. 그리고 여기 메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메탈 배선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옥사이드로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만 이렇게 메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공정이 이제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때 텅스텐 플러그 CMP 텅스텐 이런 거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카파 기억나시죠? 뭐 듀얼 다마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카파를 하고 나서 CMP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처럼. 그리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독특하긴 한데 여기 밑에 소자 여기에서도 여기 메뉴에 있는 그 MOS 중에서 MOS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사실은 이제 메탈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게 이제 전극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도 CMP로 이 막질 이렇게 딱 깎아서 이렇게 최종적인 게이트의 이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CMP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를 보게 되시면 평평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은 전부가 다 CMP 공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버티칼로 된 50도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약간은 이렇게 안돼 있고 뭐 이를테면 뭐 IMD도 약간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요런 식으로 패턴이 돼 있는 거 보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평평한 모습으로 해서 깔끔한 프로파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